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글로벌 라이브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크리스마스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해야죠. 장우석 부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장우석입니다. 부사장님,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저 한 해 진짜 많이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뭐 하여튼 부사장님하고 이 시간이 저도 이제 뭐 습관이 돼서 그런지 처음에는 좀 피곤하기도 하고 했던 적 있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그냥 이제 일상이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아마 오늘은 뭐 다들 가족분과 보내기 때문에 그러시겠죠. 네, 동적도 네. 적고 해서 네. 오늘 안 들어오지 후회하는데 라고 말씀드리고 우리 교수님한테 제가 저희 선물을 그래요? 예, 제가 드리고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리즈미 아 티셔츠 예. 아 이거 언제 주시나 했는데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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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증정식이 있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판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예, 좀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교수님. 예. 그래서 아마 교수님 힘들었어요. 예. 교수님 사이즈 때문에 사이즈 때문에 근데 고민하다가 아, 내 사이즈 되겠구나 해서 사이즈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잘 입으시면 될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뭐 정성스럽게 만든 티니까 꼭 입어주십시오, 교수님. 그럼요, 그럼요. 네, 꼭 입어주셔야 됩니다. 아, 미주미 이렇게서 네, 혹시 뭐 집에 그냥 처박아 두지 마시고 아니에요. 입으시기를 다시 한번 방송할 때도 입고 네, 말씀드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편하게 그냥 그 누워서 보시든 네.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같은 날은 뭐 휴장이고. 또 연휴 첫날이기도 하고 연휴가 아니구나 한국은 네, 예, 미국 연휴인데 네. 연휴기도 하고 미국 분위기입니다. 해서 여러분들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어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특집으로 첫 공개하는 장우석의 딱 한 종목을 오늘 말씀드립니다. 이거 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회원들한테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에 제가 공개한 종목인데요. 네. 지금 공개가 7월 초에 했어요.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고 해서 우리 회원님들 또 허락하에 제가 오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 반반이에요, 반응이. 어떤 거 반이냐면, 야, 이런 좋은 종목을 이걸 왜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냐, 다 오픈하지 하고 있는데 제가 안 했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20년 동안 했는데 제가 겪어본 결과는 뭐냐면 오다 가다 첫 번째 그냥 심볼만 듣고 가신 분들은 주가 올라가니 떨어지 그것만 중요해요. 그 이유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뭐 왜 이런 걸 왜 얘기했냐 다 비난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뭐냐면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이유를 보자는 거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종목을 픽하실 때 네. 이런 유지를 하시면 조금 더 수익이 나지 않을까 싶어서 어떤 과정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오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거 넘어가고요. 일단 다시 한번 확진자의 모습만 다시 한번 숫자로 보여드립니다. 글로벌 확진자의 모습인데요. 아, 보신 것처럼 총 4번의 정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정점이 74만 6천 건, 네. 80만 건 넘는 거 두 번째, 그다음에 60만 건 넘어가는 거, 지금은 70만 5천 건의 글로벌 확진자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증가하고 있죠, 여전히. 네.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집니다. 하지만 어제처럼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예, 처럼 사망자의 모습은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줘고 지금은 6,700명이 지금 사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똑같이 치사율, 치명률 역시 1.98, 2.69, 1.56, 0.94%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 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본 바에 따르면 전파 속도는 빠르지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중증은 낮은 것 같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죠. 물론 더 떨어져서 끝나면 좋은데 역시 좀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조금 나오기 직전에 이걸 준비한 이유가 네. 제가 착각을 했어요. 어떤? 착각 했는데 왜냐면 저는 이제 오늘 슈카가 나오는 줄 금요일날 따져봤더니 아시잖아요 슈카님의 그 빅픽처에 딱 제가 딱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만들고 나서 아 오늘 교수님과 나서 옷을 챙겼는데 근데 어쨌거나 이제 S&P 500이 네. 68번째 네. 사상 최고치를 오늘 아침에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얘기했던 거 목표치에 비하면 아직 멀었죠. 네. 저는 증거를 내서 이 말을 대줘야 되는데 하여간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중요한 게 68번에 사상 최고치 갔다는 거 예. 최고 기록은 77번 1995년에 했던 건데 제가 이걸 목표 삼았거든요. 네. 안 되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뭐 날짜가 부족하니까 해서 끝났고요. 하지만 68번이 적은 겁니까 교수님? 아우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닌 네.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여기 딱 얘기하면 내 포트폴리오 그게 아닌 것 같아 하신 분들 다르겠지만
이건 상당한 큰 기록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요 아마도 몇 년 안에 다시 보기 힘든 기록이니까 꼭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크리스마스 랠리가 언제부터 기간이냐면 끝나기 연도가 끝나기 5일 동안 그다음에 시작하자마자 이틀 동안의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네. 크리스마스 랠리가 오지 않을까 다음 주니까요. 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이 되고 교수님도 온다고 믿죠? 그럼요. 믿어지지 않죠? 네, 그럼요. 그래서 온다 그러면 맥스 제가 보기에 한 70번 정도 찍지 않을까 하는 네. 저우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전년 동기대비 보여주는 거죠. 어제 PC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가 됐는데 연간 기준 전년 동기 대비 5.7%가 나온 게 마지막이었고요. 주택 가격 역시 19.5%, 렌트 비용이 18% 올라가는 그런 모습.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9.6%, 소비자 물가 지수는 6.8%가 나와주면서 제가 왜 제롬 파월 연준의 그 사진을 갖고 왔냐면요. 네. 이분이 어떤 얘기했냐면 나는 무조건 금리 사는 사람이 아니고 충분한 근거를 보고 하겠다 했는데 이 정도 근거 더 이상 근거 있습니까?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 네. 테이퍼링이 빨라지고 금리가 세 번이 전망된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CPI하고 PCE가 두 가지가 있는데 똑같이 소비자 재화 서비스에 대한 가격을 보여주는 건데 이 차이점이 있다고 그러면 CPI가 조금 더 좁은 의미고요. PCE가 더 넓은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 PCE가 연준의 기본 그 원칙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PCE가 올라온 게 딱 우리 교수님 산 연도가 똑같아요. 어떤? 4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지금. 그래요? 네, 82년 이후에. 아니, 이렇게 왜 그 사람들이 의심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82년 우리 교수님하고 똑같은 나이 동안에 가장 높은 치를 보는 게 5.7%인데, 하지만 워낙 높은 걸 다 봤기 때문에 이게 놀라지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자 일단은 오늘 나온 기사가 가장 이게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기사였는데요. 영국 그 보건안전청이라고 하겠죠. 여기서 오미크론에 대한 연구 결과 발표가 됐습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거니까 잘 들으시면 좋은데요. 오미크론이 델타에 비해서 응급실에 갈 확률이 41-45% 감소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입원할 가능성은 50-70%가 감소하고 있다. 그만큼 위험하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한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사례가 풍부하지 않고 않지만 다소 희망적인 데이터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다시 얘기하지만 영국의 정부에서 발표한 거기 때문에 역시 오미크론이 그리 위험한 게 아니라고 다시 한번 인정한 거라서 이제 정말 내년 봄이 되면 이게 델타 끝나는 거 코로나 끝나는 겁니까 교수님? 끝날 수 있을 만한 약간 희망적인 게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내년에 안 끝날 것 같긴 해요. 안 끝날 것 같습니까? 네, 안 끝날 것 같아요. 하여간 물론 어떤 분들은 이러더라고요. 네. 끝나도 안 끝나도 나는 마스크를 계속 쓰겠다 하시는 분이나 여행 가지 않겠다 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솔직한 얘기로 저희는 이런 수치에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만 신락 같은 희망을 보거든요. 희망은 보이지 않습니까, 교수님? 충분히 희망을 보이기 때문에 연구의 데이터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도 다음 주 후반에 가게 되면 각국이 갖고 있는 데이터가 발표되지 않을까. 근데 제가 보기에 영국에 발표한 이 수치하고는 거의 비슷할 거로 보이니까요. 네.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아주 위험하지 않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자, 크록스가 어제 헤이두두를 25억 달러 인수한 3조 원이죠. 3조 원 인수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솔직히 저는 진짜 농담이 아니고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났더니 네. 크록스가 보이고 네. 헤이두두가 보이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헤이두두를 헤이주든 줄 알았어요. 비틀즈의 헤이주든을 왜 헤이주든 이거 왜 뭐 인수했지? 눈 깜짝 놀랐는데 헤이두두입니다. 헤이두두로 3조 원 인수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여기 나온 것처럼 캐주얼하고 컴포터블하고 또 한 가지 라이트웨이트 가볍고 요거에 빠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퍼펙트 피트 뭐냐면요. 이 크록스와의 궁합이 맞는다 한 거죠. 그래서 이 헤이두두 인수한 이유가 되게 중요한데요. 되게 가볍습니다. 신발이. 가볍고 가격도 얼추 비슷합니다. 한 7만 원 선? 한 7만 원, 10만 원 선 보여주고 있고 마치 이렇게 안신 듯한 그런 편안함이 있다 보니까 뭔가 크록스와 약간 비슷한 성질의 그런 걸 보여주면서 인수하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요. 시너지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경쟁자 하나 인수한 거라서 하나 좀 경쟁을 죽이면서 가는 입장에서 보면 좋은 걸로 보이고 있고요. 다시 한번 또 고민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한 거를 너무 나쁘게 나쁘게 보면 안 되는데 주가는 빠졌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조 원이면 제가 약간 좀 비싼 것 같아요. 비싼 것 같아요. 네, 비싼 것 같은데 저희가
관계자가 아니니까. 네, 뭐 크록스가 요즘 돈도 잘 벌고 그래서 한번 질러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여러분들 지금이야 크록스 하면 뭐 정말 인기가 많지만 네. 예전에 교수님 아시겠지만 크록스 신발이 썩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못생겼다. 뭐 이게 뭐냐. 그다음에 뭐 이렇게 그 어디였죠? 올라가다 끼기도 하고. 아 맞아요. 사고 났었죠. 네, 그런데 네, 끼기도 네, 하고 네. 아이 다치기도 하고 또 이거 신고 나오신 분들은 데이트가 안 됐습니다. 맞아요. 너무 이거 뭐냐 이게 예의 없다. 뭐 그래서 연애 못했다는 그런 신발이었는데 지금은 뭐 다 없어졌죠. 해서 일단은 기사를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이제 한 가지 더 보고 넘어갑니다. 니콜라가 첫 번째 전기 트럭을 인도하고 주가가 18%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 바로 네. 이 뒤에 있는 이 사진입니다. 네. 이걸 인도했거든요. 네. 첫 번째 인도한 트럭이다 보니까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저도 역시 기대감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얼마나 트럭을 많이 인도할지 지켜보시면 좋은데 첫 번째 한 대 인도하고 주가는 많이 올라갔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지금 니콜라에 갖고 있는 수많은 악재가 많은데 시키는 그런 모습을 좀 기대하면서 네. 향후 주가 추이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두 대, 세 대, 열 대 더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면 주가 회복도가 빠를 걸로 보이니까 이것도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 트레이 밀턴 창업자의 트레이 밀턴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의혹들이 네. 아직까지 씻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배당과 시세 차익을 한 번에 노리는 거의 유일한 종목이다. 저는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야.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저한테 얘기해요. 아 누구누구님 이 종목 사시면 배당이 좋아요 얘기하면 그래요? 삽니다. 산 다음에 어떻게 저한테 연락 오냐면 근데 본부장님 다 좋은데 배당 잘 들어오는데 왜 엔비디아만큼 안 올라가요?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예, 예, 예. 그런 종목 없어요. 이런 배당도 이만큼 주고 주가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 있으면 가져와 보십시오. 제가 사겠습니다. 아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그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업이 보통 성장을 멈추면 그걸로 배당을 주는 거거든요. 해서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를 가져갈 수가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 얘기하는 종목들은 이 종목은 거의 유일한 종목이 아닌가 싶으니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오늘 이후로 쭉 다 보여드릴 거니까 아마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종목을 고르면 거의 뭐 다 돈을 벌지 않을까 싶으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라이브 안 보신 분들 그냥 녹화 올리지 마십시오. 아 오신 이런 분들, 또 예, 아. 오신 분들한테만 특혜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예. 피디님 들으셨죠? 예. 예. 김 소장님한테 말씀 주세요. 잠시 본부장님의 아, 의견이라고. 잠깐만요. 아, 저 그럼 저 혼납니다. 아, 잠깐 다시 올려주세요. 예. 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요. 이노베이티브 인더스트리얼 프로퍼티라고 하는 그 리치 기업인데요. 심벌이 네. IIPR입니다. 뒤에 그림 보시는 게 이게 바로 의료용 마리아나거든요. 네. 이걸 키울 수 있도록 재배 공간을 임대해 준 위치예요. 아~ 그러면 이걸 안 하면 여기서 안 하면 밖에 나가서 내 밭에서 키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좀 문제가 심각. 어디 가죠? 예. 어디 갑니다. 예. 불법입니다. 불법. 해서 그러니까 이게 될 만한 이유는 뭐냐면 이미 허락 받은 이 공간을 빌려주다 보니까 첫 번째 나와주는 것처럼 일단은 모든 임대가 끝났어요. 100%죠. 야. 밀려 있어. 오래 밀려 있죠. 예. 왜냐면 지금 의료용 마리아나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미국 예. 50개 주 중에서 36개 주가 이미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네.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어딘가 재배해야 되는데 재배할 수 있는 공간 한정돼 있죠. 하다 보니까 밀려 있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정말 잘 나가고 있다. 임대가 끝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나온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아쉽게 의료용 마리아입니다. 의료용. 의료용이지 레크레이션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의료용 쪽으로 하는 것들만 키우는 그런 것들을 장기 임대 리치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큰 규모를 갖고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보통 평균 임대 기간이 거의 17년이에요. 이걸 임대해주면 빌려줍니다. 네. 그러면 이 임대하신 분들이 거의 20년 동안 안 나간다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안정적인 수익이 들어오겠죠. 거기다가 임대료를 매년 3% 올립니다. 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했지만 연봉이 올라갑니까 그렇게? 아 올라가는 분도 있겠다 참 있겠죠. 근데 뭐 교수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안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일반 직장인도 올라가겠지만 실제 임대료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올라간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빠른 성장으로 투하했던 자본 이게 네. 거의 한 2조 원을 투입했는데 네. 7, 8년이 아니고 저는 한 5, 6년이 끝날 것 같아요. 와. 거의 부채가 없는 기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네. 국면에 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어떤 걸 보시냐면 야 그러면 차라리 의료용 마리안을 구입하면 어떨까 관련 주식을 네네네. 그거 폭망했습니다. 주식도 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수많은 주가 허락을 안 하다 보니까 예.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걸 키우는 이 리치는 잘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잘 구분이 안 가는데 이거 기가 막히게 아시는 분이 계시라고 혹시 교수님 이거
딱 보시면 아십니까? 말하는지? 저는 몰라요. 모르죠. 네. 저희는 뭐 본 적이 없으니까. 네. 해서 이런 것도 키우는 업종, 리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그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가 많이 올라오고 배당까지 올라왔다고 설명드렸잖아요. 네. 2016년 12월 상장했습니다. 네. 주가가 1340% 올라왔고요. 야. 배당은 10배. 호호. 이게 배당이거든요. 야. 2017년에 0.5, 55센트, 18년에 1달러 20센트, 네. 19년도에 2달러 83센트, 네. 이 작년이죠. 네. 4달러 중반대 지급했고요. 지금 네. 5달러 후반대까지 지급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분기별로 배당을 올려요. 네. 보신 것처럼 0.2, 0.35, 2019년에 0.45, 0.60, 0.78, 1달러. 1년 동안 올린 겁니다. 분기별로. 그 다음에 작년도에요. 1달러, 1.06, 1.17, 1달러 24센트. 분기마다 올립니다. 분기마다. 예. 올해는요. 1.32, 1.40, 1.5 지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분기마다 배당을 올리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나의 마치 연금이 올라가는 것처럼 나의 월급이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간다는 거죠. 대단한 거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기별로 배당 올리는 거는 거의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만약에 있으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주가는 내려옵니다. 주가 내려와요. 재미없이. 근데 이 기업은 주가도 올라오고 배당까지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요. 배당이 최초 15센트에서 지금은 1달러 50을 주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 리치 기업의 특징이 뭐냐면 벌어들인 수익의 90%를 배당으로 뿌리는 기업 아닙니까? 네. 근데 일단 배당을 많이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워낙 이익이 크게 증가하다 보니까 배당이 꾸준히 증가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는 것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만약 여러분들이 이 IIPR 말고 주가도 10배 올라가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아까 본 것처럼 배당 10배 증가한 걸 가져오면 제가 제 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즘의 티를. 야. 아 그러니까 안 된 없다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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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올해 차트를 보여 드릴 건데요. 이게 이제 올해 차트입니다. 올해 37.01%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네. 역시 뭐냐? S&P 500을 이겼습니다. 네. 시장을 이기는 그런 모습 보였고 좀 퍼포먼스도 굉장히 좋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다만 약간 그 최근에 빠지는 조정받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지만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아직까지 확연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리치 기업 중에서 이런 상승률로 보기에는 떨어지지 않는 종목이다라고 네. 좀 보시면서 넘어갑니다. 자, EPS가 매출을 보여드릴 건데요. 한번 여러분들 막대만 보시 막대 크면 보십시오. 자, 2017년까지 적자였어요. 적자. 적자에서 네. 18년도 0.76달러로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2.06. 그다음에 3.29달러. EPS가 증가하는 거 보십시오. 네. 대단히 많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매출도 엄청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져갖고 말도 못하는 증가를 보여주고 있는. 진짜 제가 볼 때는요. 이것만 보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혹시 빅테크 아니냐? 라고 물어봐요. 리치가 이렇게 올라간단 말인가? 놀라시거든요. 근데 네. 리치 기업이고 보신 것처럼 매출이 거의 뭐 4배씩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해서 2018년 대비 2019년도 거의 4배 가까이 올라갔고요. 또한 2020년에 2배 가까이 2.5배가 넘어가는 그런 매출 증가를 보이다 보니까 매출이 증가하고 이익까지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배당까지 증가하는 모습 보였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찾았다. 만약에 내가 어떤 종목을 하려고 그러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어떤 뭐 하는 기업인지 근데 이 기업이 얼마나 잘 나가는지 아까 보여드린 마리아나 업계에서는 거의 1등 기업이거든요. 네. 내가 갖고 가는 기업이 1등 기업인지 그다음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실적 확인했죠. 그다음에 뭐가 중요하냐면 그런 미래에 대한 실적이 얼마나 올라갈지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미래에 대한 실적을 보여준 바로 오늘 제가 갖고 온 그림이거든요. 딱 보시면 오늘 여기입니다. 이 파란색이 매출이고요. 밑에 있는 게 EPS의 모습, 어닝이죠. 이익인데 정말 가파르게 증가하지 않습니까? 네. 2022년, 23년까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2년 동안에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은 분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 본부장님, 나는 못 믿어. 이거 못 믿어요. 나는 기관들의 이런 데이터 못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 그러면 미군 하시면 안 돼요. 미군. 왜 미군 믿어야 되냐면 미군은요, 내가 좋을 것 같으면 잡고 가져가면 됩니다. 네. 내가 만약에 안 좋을 것 같으면 공모에다 치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네, 네, 네. 우리 매도금 제시하면 끝나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예. 양방이 열려있기 때문에 굳이 이 기업을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네. 예. 아니, 저도 솔직히 많이 얘기하잖아요. 어떤 기업 어떻게 좋다, 나쁘다. 솔직히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미국의 현지지거든요. 아니, 나쁘면 나쁘다 얘기해서 공모에다 치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굳이 나쁜 기업 좋게 안 하기 때문에 그걸 믿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제가 최근에 본 그 미래에 대한 어떤 이익과 매출에 대한 이 트렌드가 가장 가파릅니다. IFR 이 종목이. 대단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업이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뭐 봐야 되냐면 의견을 봐야겠죠. 의견. 네. 우리 아이비들의 의견.
스트롱 바이견입니다. 어. 지금도 평균 목표 주가가 295달러입니다. 네네. 지금보다 업사이드가 18%가 업사이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달러는 그냥 가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가장 낮은 게 290달러죠. 지금보다 높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그 의견가에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 솔직히 리츠가 이렇게 스트롱 바이견이 별로 없습니다. 리츠는 아시겠지만 그냥 적절하게 배당을 추구하는 분들이 많이 들어간 네. 종목들이거든요. 하다 보니까 뭐 주가도 재미없고 하다 보니까 실제 제가 언제였습니까? 지난 3, 4일 동안에 가장 잘 갔던 기업이 업종이 리츠였는데 네. 부동산 업종이었는데 솔직히 투자 잘 안 하시거든요. 부동산 업종 투자하시겠습니까? 잘 안 합니다. 하다 보니까 별로 관심이 없다고 넘겼지만 이 기업은 강력 매수견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왜 가져온지 혹시 아십니까? 이걸 다 이게 빅피처예요. 빅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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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제가 얘기하고 난 다음에 네. 좋네. 네. 좋은데 다음 질문이 뭐겠습니까? 그럼 뭘까요? 다음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어떤 네. 질문 나오겠습니까? 다 알죠? 그러면 부사장님 지금 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질문이잖아요. 매수. 그렇죠. 네. 얘가 여러분들 이걸 물론 이제 우리 회원들 허락해 줬으니까 오늘 공개하는 거지만 제가 네. 이걸 여름에 얘기했습니다. 여름에 얘기했는데 그 뒤로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네. 이걸 얘기하고 그다음에 아니면 참여하려고 그러면 네. 12월 29일을 기억하셔야 돼요. 12월 29일. 설정해 놓으세요. 네. 이 스마트폰에다가 네. 딱 적어 놓으십시오. 네. 12월 29일까지 주식을 매수하면 네. 이번 배당에 참여하면서 이 주식의 주주가 될 수 있어요. 아, 배당에도 참여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 마지막 올해 마지막 배당이 12월 29일까지 보유하신 분들한테 네. 1.5달러 쏩니다. 분기 배당. 전체 배당 수준은 2.34지만 이게 왜 별로 안 높을까요? 왜 안 높죠? 아무리 배당이 아까 계속 분기마다 네. 커졌잖아요. 커져도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게 보시면 배당이 올라간 속도는 시속 60km, 네. 주가는 시속 100km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되는 네, 거구나. 된 거예요. 그래서 보신 것처럼 섹터 평균 이 부동산 리츠가 굉장히 높은 배당을 많이 주는 업종에도 불구하고 1.67%거든요. 그거보다 훨씬 높은 배당을 지급하고 있는 게 바로 이 기업이다. 여러분들이 이걸 내가 한번 주주가 되고 싶다는 분들은 12월 29일 날 주식을 사면 장 끝나기 전까지 매수하시면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뭐 미국은 뭐 나폐가 없냐 폐장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은 한국은 폐장이 있죠. 네. 폐장 있는데 미국은 없어요. 풀리 열리니까 잘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12월 말이 되면 이제 뭘 걱정하시냐면 세금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그 정리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데 그것도 하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이런 아주 알짜배 기업들을 가져가면 되게 좋다. 또 한 가지 이 기업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정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한국에서 느껴볼 수 없는 네. 짜릿한 쾌감이 있습니다. 예, 뭐죠? 뭐가 있냐면 배당의 인정을 받은 다음에 보통 국내에서 배당금이 언제 들어옵니까, 교수님? 뭐 저희 그 분기 끝나고 정산할 때 들어오죠. 예. 그게 매달이죠, 그러니까? 그 9월도 있고 그 다음에 연말하고 4월쯤 있고 뭐 그때 그렇죠. 예. 그런데 예. 이건요 1월 14일에 들어옵니다. 1월 14일이요? 다음 주. 다다다음 주인가? 예, 약간 2주, 3주 뒤에 들어와요, 배당금이.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5달러 된 배당금이 얼마, 그냥 한 달 내에 들어오는 겁니다. 미국이 이게 장점이에요. 어떤 기업들은 이틀 만에 들어온 것도 있고, 그때 애플이었나요? 애플이 제가 지난번에 강의해드렸습니다만, 애플을 포함한 매주 배당받는 포트폴리오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이틀이나 3일 만에 들어왔죠. 그러니까, 물론 한국은 좀 시차가 있습니다. 배당이 또 엄청 빨리 들어옵니다, 미국은. 왜냐하면 이거죠. 아 주가 빨리 주지 뭘 시간 끄냐 하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기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12월 29일 꼭 기억하시면 좋을 거고요. 제가 사라고 팔라 있는 얘기 하나 안 합니다. 그런데 네. 이걸 다 보시고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시면 좋아요. 아 뭐 하는 기업이다. 뭐 하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위치가 어디에 와 있다. 그다음에 최근 실적이 어땠다. 그다음에 배당 얼마 갖고 증가했다. 미래에 대한 그 주가 흐름도 어떻게 나올 것 같다. 그다음 아까 보여드렸지만 최종적으로 MLC가 어떻게 판단하고 있다까지 보시면 판단을 쓰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시면 그 지금 어떻게 하시면 2중 3중으로 다 크로스 체크 한 거네요. 그럼 딱 그렇게 여러분들이 네. 그렇게 하시면 네. 저처럼 하시면 100% 승률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꼼꼼하게 하면 여러분들 다 돈 벌 것 같죠. 그렇게 못해요. 주식이라는 게 워낙 변수가 많다 보니까 네.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그나마 이것도 조사하지 않고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더 결론은 안 돼요. 안 됩니다. 네, 네. 제가 이렇게 꼼꼼하게 다 해드린 다음에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그래봤자 한 70% 승률 밖에 안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미크론 또 올지 안 올지 누가 그런 압니까? 건 모르죠. 네, 모릅니다. 네. 모르고 만약에 이 기업이 잘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뭐 중국처럼 규제를 가하거나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맞아요.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100%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종목을 픽하면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수익률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 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어떤 뭐 습관화 되게 되면 거의 일치 않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 하든 간에 이런 식으로 종목을 피킹하면 저는 뭐 된다고 보니까 이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게 제가 올해 여름에 한번 우리 회원들한테 강의했던 종목을 말씀드린 거고요. 솔직한 얘기로 시간이 더 있으면 엄청나게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데 뭐 거기까지 갈 필요 없을 것 같고, 지금 이 종목에 대한 더 앞으로 주가에 대한 더 추가 상승 여지가 뭐냐면 네. 지금 36개주가 열려 있거든요. 네. 우리 형 만약에 열렸는데 만약에 점점 더 증가해 갖고 50개주 전부가 연다고 그러면 훨씬 더 많은 확장이 되면서 더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오히려 이 리츠 공간에 둘러는 업체가 줄을 섰기 때문에 충분히 더 받아갖고 이거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 주가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네, 저는 굉장히 설득력 있는데요. 그리고 뭐 이제 뭐 스스로 이제 뭔가 그 빈칸이 있을 거 있잖아요. 그걸 그 다음에 다 채워주셨어요. 네, 예, 다 IB들의 의견들부터 해서 자 이제는 제가 네. 굳히기 들어갑니다. 굳히기. 굳히기. 굳히기가 있죠. 굳히기가 있어요. 굳히기 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같이 볼 건데요. 예. 딱 정확하게 4년 동안의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제일 위에 있는 거. 야. 제일 위에 있는 게 IIPR입니다. 네. 얼마가 올랐냐? 1279% 아까 얘기했죠?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애들이죠, 애들. 네. 애플이 밑에 있습니다. 애플이 508%.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게 MS가 436%가 밑에 있고요. 예. 아마존 356%, 구글이 269%, 페이스북 187%. 애들입니다, 애들. 애들이죠? 애들. 이 IIPR에 비하면 애들이죠. 귀엽죠? 상승이 귀여운 것 뿐이에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면 많은 분들이 막 진짜 올라가, 더 올라가겠냐 말씀하시겠지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실적에 대한 트렌드 보셔야 되는데 아까 보이는 것처럼 실적은 2년 안에 또 두 배 갈 수 있을 만한 구간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까 보이는 것처럼 나는 진짜 또 내가 생각지 못한 어떤 악재가 나왔고 무섭다 하신 분들은 그래서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는 거 이런 종목들을 하나가 아니고 20개선 가져가게 되면 실패할래 실패하기 어렵습니다. 그건.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걸 하면서 강의할 때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그러면 이 종목을 어떻게 가져오는지를 내가 검색하는 방법들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 그런 식으로 진짜 우리가 뭐죠? 고기 잡는 방법 알려드린다고 그러면 미국 추진 거의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제가 나중에 이제 이번 달 아니지만 다음 달 아니지만 이런 기회가 또 있으면 한번 강의할 거니까 그때 한번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오늘 IIPR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저는 예. 들어가겠습니다. 뭘요? IIPR. 진짜요? 네. 왜 갑자기 또 왜냐면 이제 저의 진가를 아셨군요. 아니 저는 그게 아니라 요건 몰랐었어요. 예, 요 회사를 잘 몰라요. 예. 모르고 제가 요거 하기 전이었나? 요거 하기 전에 뭐였냐면 EPM이었어요. EPM. 예. EPM 발굴하고 그다음 바로 발굴한 건데 종목은 많죠. 종목은 많고 시장이 크니까 종목은 되게 많은데 그 여러분들이 저한테서 아마 그런 건 안 나올 거예요. 무슨 웹3, 메타버스 이거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 거 안 나오고 제가 이해할 수 한도 내에서는 많은 종목이 있으니까 나중에 기회가 다음에 한번 세미나 해드릴 거니까 그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항상 그 장 부사장님의 딱 그거 실적이 확인되지 않는 건 추천하지 않는다 그런 딱 그게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실적이 확인 안 된 건 얘기 안 드리는데 다만 이제 약간의 갈등하는 게 있어요. 뭔가 조금 혁신의 대명사 같은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은 주가보다 훨씬 더 과대하게 평가받잖아요. 그런 거 얘기할 때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네.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만 잘 거르시면 잘 될 것 같고요. 끝으로 다시 한번 강의만 설명드리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자, 1월 15일 날 두 번째 온라인 세미나가 진행이 되는데 저는 솔직히 오늘 강의를 설명할 때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이 들어가시면 제가 1월 15일 날 강의도 있지만 11월 27일 날 강의했던 거 그 매주 배당이 들어온 포트폴리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그 포트폴리오가 미국에도 없어요. 전 글로벌에 제가 만든 포트폴리오밖에 없습니다. 매주 배당 들어온 포트폴리오는 해서 그것도 같이 있기 때문에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같이 구매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솔직한 얘기로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어차피 좋은 날이니까 그 이거 넘어갑니다. 저 이제 자료 한번 안 봐도 돼요? 네. 이게 저희가 제가 이제 뭔가 좀 많이 알면 이렇게 딱 알려주면 되게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이제 그 법인을 운영하다 보니까 돈을 받고 알려주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제가 처음에 다시 여의도에 왔을 때 꿈이 뭐였냐면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증권사들이 네. 만약에 딱 들어오면 HT 딱 들어오면 HTS 안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있는데 거기 딱 이제 미국 주식에 대한 기본 뭐 초급 중급 고급 네. 이런 영상 같은 것도 영상 네. 편하니까 네. 그런 게 있길 되게 바랬어요. 그럼 그걸 누가 찍겠습니까 교수님?
찍으셔야지 누가 찍을 줄 알아요. 제가 잘난 척이 아니고 그 처음부터 봤던 사람이 저니까 그 제가 그런 걸 막 설명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종목을 고르고 투자할까 싶었는데 아무도 안 불러줍니다. 그럴 리가요. 정말요. 아니, 근데 아닌데 잘 안 불러주는데 제가 어떤 말씀 드릴 거냐면 제가 오늘 이 종목 얘기했지 않습니까? IIPR 그다음에 제가 EPM도 설명드리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우리 교수님처럼? 그 이제 들어가려고 하겠죠. 저처럼. 주문 내실 거 아닙니까? 제가 미국 주식이 커진 거에 0.0001% 제가 기여한 거 맞죠? 그 이상이죠. 사실. 예, 기여한 거 맞죠. 예. 근데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 여러분들 증권사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뭐 환율 우대해주고 수수료하면 무료해주겠습니다. 상품권 줍니다. 이게 중요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 수많은 주리디분들 들어오신 구독자분들 마찬가지지만 이분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미국치를 잘 고를까를 알려줘요. 그걸 알려줘요. 맞아요. 그게 더 커집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테슬라 빅테크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생전 가야 좋은 종목이 발굴되지 않습니다. 네. 그다음에 물론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NLS는 발굴하지만 저 같은 분들이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수많은 분이 나오셔서 좋은 점을 같이 얘기하면서 시장이 커져야 되는데 가서 보십시오 하면 다 무슨 뭐 환율 우대하면 뭐 첫 거래하면 상품권 준다. 이건 본질이 아니에요. 투자는 본질이 아니거든요. 비용을 많이 내면 어떻습니까? 좋은 정보 주면 끝나는 거지. 해서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잘 오늘부터 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아, 첫 번째는 어떤 거, 두 번째 어떤 거, 마지막까지 어떤 거 해서 마지막에 굳히기가 뭐가 들어가는지 보시면서 그렇게 종목을 다시 한번 피킹하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야, 하여튼 벌써 저는 이거 아마 많은 증권사 계신 분들도 보시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윗분에게 새로 내년도 사업 계획에다 이거 내기해야겠는데 분명 그럴 겁니다. 진짜요? 제가 이런 쪽도 좋은데요. 아마 상반기에 아마 어디랑 사인하자고 하시면 그 제가 매니저인 거 아시죠? 우리 교수님한테 그 전화하시면 됩니다. 네, 저한테 상의하시고요. 네. 저희 73으로 나누기로. 부사장님 하여튼 크리스마스인데 올 한해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별 말씀이요. 댁에 가시면 이제 가족들도 많으면 좋았을 텐데 참 아쉽네요. 그 통화하시죠, 영상. 네, 그렇습니다. 네. 또 뭐 그 겨울 되면 항상 그 그리운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여러분들도 그리운 분하고 오늘 같이 하시고 괜히 또 막 다니지 마시고 집에서 같이 케이크 드시고 하시면 얼마나 좋은 시간이 될까. 그리고 또 오늘 날씨가 되게 춥습니다. 맞아요.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월요일까지 추워지기 때문에 영하 14도 뭐 그러는데요. 예, 나가지도 못합니다. 그냥 같이 가족과 함께 재미나게 보십시오. 보내주십시오. 저도 오늘 그 알려주신 종목들 한번 쓱쓱 들여다보면서 아주 내년에는 알리바바 만가이 하는 해로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두를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